짊어지고 너무 잘하고 있어요. 고마워. 그리고 우리 종대 같은 경우에는 제가 형으로서 그냥 인간적으로서 더 잘해주고 싶은 동생인데 잘 이렇게 해주실 거죠? 앞으로도 계속해서 함께 여러분. 사람들은 그래요. 많이 그러더라고요. 영원한 거 없다고. 아니요. 근데 진짜 좀 믿어요. 엑소와 엑소에는 영원할 거라고 전 믿어요. 믿어도 되죠, 여러분? 네. 어떡해. 오래오래. 영원히 사랑하자. 알았지? 네. 다시 태어나도 엑소와 엑소로 만나자. 이 광활한 우주에 만나서 이렇게 만난 거는 엄청난 인연이라고 생각해요. 여기 있는 분들뿐만 아니라 전 세계에 있는 엑소들한테 전해주세요. 우리는 함께 계속해서 청춘이었으면 좋겠고 계속해서 함께했으면 좋겠습니다. 파이 울잖아. 파이 울잖아. 파이가 콧물 나오네. 일단은 수홍은 진짜 좋은 리더예요. 네, 진짜 저희 멤버들이 다 우는 거 보면 알죠? 네, 얼마나 좋은 리더 형이었는지 몸소 이렇게 증명하고 있습니다. 수홍이 사실은 어야 네. 세우스 하세요. 네. 아 무슨 일이었죠? 하여튼 뭐 긴 말보다는 뭐 저한테 뭐 저에게 있어서 최고의 리더라고 말해주고 싶습니다. 네, 최고야 형. 네. 히트다 히트. 상상도 못할 정도. 좋습니다. 우리 또 멤버들의 이제 들어가면 나한테 뭐라고 할 거예요 분명히. 우리 멤버들뿐만 아니라 팬분들, 스태프분들, 매니저분들, 모든 연출팀 모두 다 찬열이 덕분에 항상 울고 웃는 것 같아요. 그래서 찬열 같은.